하나의 전쟁을 바라보는 네 명의 시선, 역전다방, 태평양 전쟁 완전 정복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하나를 탈환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급하게 2,300명 규모의 이치기 지대를 파견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래사장에서 반자이 외치면서 총검 돌격을 시작을 합니다. 모래사장에서? 미 해병의 압도적 화력 앞에 결국 실패를 하게 됐고 불과 뭐 10여 분 만에 전부 모든 병력이 다 갈려버립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역시 정보의 실패. 여기 있는 전력이 기껏해야 미군 2,000명밖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만 믿고서 정면 승부를 걸게 된 것이죠. 바닷카날 지금 이제 이 전투에 대해서는 쭉 들어보면 어느 정도 흐름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일본군이 더 이상은 안 된다. 총공세로 한 방에 끝내야 된다. 라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서요? 허준 씨 제가 오래간만에 하나 허준 씨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준 씨 임팔 작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임팔 작전 뭐. 오래간만에 허준 씨 버전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주시죠. 분에 몸 담은 지 연 30년. 이보다 더 확신에 찬 적은 없었죠. 우리 일본인들은 원래 초식민족이에요. 저는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하고 관련된 분이 나옵니다. 과다한 날에 야자수 이파리는 영양가가 많게 생겼구만. 자, 이 그 무다구치 레네야와 함께 이른바 일본군 3대 오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찌지 마사노부라는 사람. 마사노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자칭 작전의 신 작센노 가미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방작전을 기획했던 사람이고 남방작전을 성공으로 했었으니까. 꽤나 대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전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또 노모난 안에서 또 대차게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노모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본영에서 작전 과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노모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작전에 실패하면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본관의 작전은 완벽했으나 그것을 수행하는 밑에 있는 부하들이 너무나 무능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무다구치 씨하고 좀 비슷하시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투입이 돼요. 과달칼날에서 작전이 지지부진하니까 대본영에서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작전에 신을 보내겠다. 이 사람 말대로 우린 이미 승리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왔을 때 끝났어. 끝났어. 내 말대로 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세 번째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 3대 오물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3대 오물은 이제 뭐 무다구치레냐, 그다음에 이제 스기야마 중일 전쟁을 실패로 몰아갔던, 그다음에 이제 도미나가 교직. 예, 네, 교직. 그 사람 이제 항공대 사령관이었는데, 근데 그에 준하는 무능한 인물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3대 오물은 적어도 이제 간악하지는 않은데 이 사람은 간악했다. 3대 오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뛰어넘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다. 근데 이제 치지나 마사노부가 일본군 그 엘리트 참모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육사를 1등으로 졸업했고 육군대학 나왔어요. 네, 육대를 3등으로 졸업했고 일개 중자인데 장군을 해임시켜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그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이제 밟았던 사람이고 이제 싱가포르 전투에서 25군 사령관이었던 야마시타 요모토모유키가 평가를 적나라하게 내려요. 이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교활하기 그지없는 인물이니까 요직에 쓰면 안 된다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무시를 당하죠. 네. 이 사람이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전의 실패를 밑에 있는 일선 지휘관들한테 전가하거든요. 전가하면 항상 할복을 강요해요.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비록 패전은 했지만 중요한 실전 경험을 했던 지휘관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 실전 경험을 활용 안 하고 전부 다 할복을 시켜버려요. 이 사람. 저희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했던 게 있잖아요. 데미지 컨트롤. 데미지를 입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 저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불이 붙었잖아요. 폭탄에 의해서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여기는 부셔. 배를 때려 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시작은 사실은 미일군 해병 해군 1군이 들어와서 쉽게 점령을 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고 일본도 소모가 굉장히 컸고 미국도 피로가 지친 상황. 이 상황에 작전의 신 쯔지 마사노부
자, 과연 이는 어떻게 작전을 수행했을지 상황실 심소령? 이거 참 말씀하시기 싫으실 것 같은데. 아,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새롭게 투입되는 마루야마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 이사단은 보급과 탄약의 상당수를 타사파론과 상륙 과정에서 상실을 하게 됐고, 상륙한 다음에 남쪽으로 멀리 우회하는 마루야마 루트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어떤 계획이냐면 정글을 뚫고 미국의 남쪽 방어선을 공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제 부대 루트를 짜게 되는데, 조공은 해안가에 있는 미 해병대를 공격을 하고, 주공으로 하여금 마루야마 루트를 따라서 정글을 뚫고 미 해병대 남쪽을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주공에 문제가 생깁니다. 덥고 습한 기후에, 그리고 고된 행군을 하면서 병사들이 일단 배고픔에 시달리게 됐고, 그 다음에 중화기 화포들을 다 버려버려요 하면서. 화포들을 다 버리다 보니까 화력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해안 쪽과 동시에 협공을 해서 미국에게 혼란을 주려고 했지만, 본대의 이제 정글 기동이 지연되면서 결국 해안 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공격해버리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해안 쪽에서 먼저 공격을 했고 남쪽에서 나중에 공격을 하게 됐죠. 이때 이제 쓰지 마사노부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정글 쪽으로 우익에서 들어갔던 마루야마 이사단의 우익대의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가와구치 중장이었습니다. 그 전에 큰 참패를 당했던 가와구치 중장은 미 해병대의 방어선을 보니까 너무나 막강한 겁니다. 이대로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 그래서 우회에서 조금 약한 부분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옆에 츠지 마사노부가 있었습니다. 츠지 마사노부는 겉으로는 내가 한번 가서 이야기해줄게요 하면서 찾아가서 했던 말이, 가와구치 중장은 안 되겠어. 근성이 없어. 당장 해임시켜야 됩니다. 가와구치 중장이 이때 해임당하게 됩니다.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더니 정신이 나간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을 해임했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와구치 소장이 해임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병대 남쪽 방어선을 공격을 하게 됐고, 사실 해병대 입장에서는 조금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악전고투를 거듭하면서 혈전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화력을 이용했지만 어느 정도 해병대도 많은 피해를 받고 방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잘 막았고, 또 추가 부대로 이제 육군이 투입돼서 예비대로서 증원을 해서 일본군을 완전히 이제 물리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육군의 공격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접근하는 미 함대를 경멸하려고 했던 일본 해군의 계획은,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실패를 하게 됐고, 이어서 과달카날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대패하게 되면서 이 일대의 제휴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일본군의 증원 시도는 계속해서 좌절이 됐고, 결국 일본군은 완전히 고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허. 아, 일단 박수는 한번 쳐야 되지 않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칭다오의 독일군을 깨러 바다로 들어갔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산동반도 위로 가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뒤를 쳐가지고 결국 뚫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독일군의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태여서 더구나 그때 정글을 뚫고 간다는 마루야마 루트가 저기 지도에 있는데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네. 해발 더구나 이게 정글이요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가죠. 네. 이게 평지로 가는 것도 힘들어요. 산동반도는요 덥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냥 오면 그렇죠.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정글을 저 더운 데를 간다. 가다가 뭐 해충에 물려서 죽고 뭐 이러겠어요. 정글을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밥 지으려고 연기 피우면 공격받으니까 네. 연기 안 피우려고 거의 뭐 익히지도 않은 생쌀을 네. 이렇게 먹는 악순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하. 우리 아이들 동요에도 나옵니다.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네. 악어떼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정글 숲은 아이들도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일본도 멍청한 건 아니어서 이제 막 중화기도 주고 화포도 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행군하면서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심소령 브리핑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됩니다. 최해권,
이거는 저희가 미드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한테 잡혔어요. 네네. 근데 제공권이 장악됐다라는 건 일본의 제로센이 여기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주요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라바오디였지 않습니까? 라바오에선 1000km나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거의 2000km에 가까운 거리를 왕복해야 되는데 당시에 제로센의 항속거리가 기본적으로는 한 2200에서 2300km 네. 정도. 그러니까 와서 여기서 채공하면서 전투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조탱크를 갖다가 장착하면 조금 더 길어지긴 하지만 2시간 넘게 달려와서 기껏 몇 분 작전을 하고 다시 2시간을 돌아갔다가 이렇게 왕복해서는 바로 가까운 이 헨더슨 비행장에서 계속 뜨는 미 해군 항공기, 해병대 항공기를 갖다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로센 전투기 조종사들의 체력 소모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쉽게 말해서 체력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싸우게 되니까 귀환 도중에 불시착을 정말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파일럿들이 희생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희생된 전투기 조종사들이 대부분 베테랑 파일럿들. 소모 엄청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시착을 할 정도면 완전히 한계점에 온 거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작전 나갔다 왔더니 조종석이 오물범벅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소모전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에 일본 해군이 잃어버린 항공기가 총 27,200대인데요. 그중에서 이 7,500대가 바로 이 라바울 항공대가 잃은 항공기들입니다. 특히 과달카날 전역이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통계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1942년, 43년 이 핵심 1년 동안 무려 5,300대의 항공기와 3,000명의 정예 파일럿이 바로 이 전장에서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일본 해군 항공대 개전 초 시점에서 일본 해군 항공대의 정예 파일럿이 5,000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3,000명이 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해군 베테랑 파일럿의 60%가 여기서 다 전사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복구가 안 돼요. 이 바로 과달카날 전역에서 이 마지막 남은 정예 파일럿들까지 거의 갈려나가면서 일본은 더 이상 질적으로 이제 잘 훈련된 미군을 상대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전쟁이라는 거, 전투라는 것은 언제나 끔찍합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전투로 꼽히는 게 고립된 전투, 포위된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공권, 제해권 다 내주고 화력도 딸려서 어떻게 뭐 공격도 제대로 못하는 이 고립된 일본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2사단이 총공격을 하다가 무참히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일본은 여기서 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공격을 위해서 제38사단까지 투입을 합니다. 하지만 제38사단은 이제 홀시 제독이 버티는 바다를 못 건너고 거기 바다에서 다수가 수장되는 이런 참사까지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상륙한 제38사단은 이제 뭐 공격할 염두도 못 내고 그냥 앉아서 아사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립니다. 이제 이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립된 상태의 일본군 생존 기간 판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 있는 놈이면 30일, 구축받고 설 수 있는 놈은 20일, 누운 채로 영변까지 봐야 하는 놈은 3일, 말을 못하게 되면 이틀, 돌아눕지도 못하는 놈은 다음 날. 이런 얘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일본군의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냥 뭐 의무병도 필요 없고 야, 쟤 부축받기 시작했다, 20일 남았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숱한 일본군 병사들이 여기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총이 길잖아요. 자기 턱에다 대고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눌러서 자살을 합니다. KO 작전, 그러니까 고립된 일본군에 대해서 미 해병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기 시작하죠. 작전명도 노골적이네요. KO 작전이죠. 근데 여기서 미국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워낙 일본군의 방어 라인이 완강하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일본군이 여기서 완전히 고립이 되게 됐고 이제 43년 2월 시점에서 일본이 이제 비밀리에 철수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달카나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도 일본이 철수시키는 데는 성공합니다. 이번에 렌네섬 해전을 통해서 그래도 이 지역을 단단하게 틀어막고 있던 미 해군에게 한번 타격을 줍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미국 항모부대가 이때 쫙 빠져요. 그 사이를 이용을 해서 일본이 마지막으로 구축함대를 총동원해서 여기 남아있던 병력을 갖다가 싹 이제 철수시킵니다. 얼마나 되는 거죠, 여러분? 약 만 명 정도를 갖다가 이제 철수시킵니다. 사실 일본이 처음부터 대규모를 파견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숙차 투입했던 부분이 이제 패인의 하나의 요소인 거죠. 이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병력 조정, 그다음에 집중 투입인데 이걸 찔끔찔끔하다가 다 녹아 없어지는 거죠, 이게. 네. 이게 일본 수송선단의 수송 능력의 한계였고 바로 그 부분에서 일본이 숙제를 풀지 못함으로써 이런 참사를 근데 이게 전도간 사실 일본의 젊은이들도 아깝지만 일본군만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초창기 우리 비행장지였던 조선인들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참 이런 잘못된 작전이라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건지. 육군 총 전사자가 과달카나 전투에서 한 2만 1,000명 정도가 됐는데 15,000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런 전투는 전투로 많이 하죠. 15,000명이 비전투 손실로 죽었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군인들은 자이든 타이든 전쟁 때 뛰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해줘야 될 거는 이걸 뭐 단순히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본군은 소모품을 넘어서 굶도록 방치했다라는, 물론 노력은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일본이 사실 여기서 능력이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곳이 그렇게까지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 안 하고 애꿎은 그 자존심과 위신이 결국 이런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그 초창기 시작을 했을 때 세로선은 이미 확보가 됐고 세로선에서 미국을 향한 이 뾰족한 선이 올라온 게 과달카날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희생을 해가면서 가는지도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들긴 했었어요. 해군은 계속 11월부터 포기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불가능하다. 이건 보급 안 된다. 이거 지금. 육군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비행장 만든 게 우리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장 만들고 다니는데 저걸 왜 넘겨줘? 이런 거 있어요. 네. 특히 일본 육군의 특이하게 있어. 우리가 진지 구축해놓고 우리가 다 해놓은 거 이걸 적에게 뺏긴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걸리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패배했던 이 과달카날의 전투에서 일본 대본영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했다라고 이제 선전을. 어디로 전진한 거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운 방향입니다. 그래서 철수가 아니라? 사실 마리조와 철수지 배 타고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군이 어떻게, 대본영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과달카날의 일본군은 우세한 적군을 맞아 격전을 벌인 끝에 적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작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2월 초에 섬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본영의 발표는 국민들 들으라고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를 듣는 국민들은 믿어의심치 않겠죠. 우리가 또 승리했구나라고. 중동전에 이집트가 생각이 납니다.
미 연합군의 승리로 이 장식가 과달카날인데 아니 람보가 과달카날에서 탄생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아 이때 미국의 영웅 만들기에 또 대표적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죠. 네. 이 제일 해병사단이 기관총으로 반자이 돌격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때 활약을 한 유명한 사람이 바실론 중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람보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람보의 상징적인 모습이 뭡니까? M60 기관총 들고 두 개 들고 탄띠 목에 들고 들고 빨간 띠 머리 메고 딱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 갈기는 이것인데 바실론 중사가 일본군을 맞아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일본군들이 반자이 돌격을 어마무시하게 해오니까 이 바실론 중사는 보직이 기관총 쪽이었는데 해병대는 이 순행식 기관총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앞에 이제 워터자켓이 달려 있으니까 무거운데도 그걸 갖다가 들고서 이쪽에서 막 갈기다가 일본군이 저쪽으로 좀 돌아오려고 하네? 그럼 이걸 다시 들고서 본인이 저쪽으로 가서 막 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기관총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본인 손이 되는 것도 거의 개의치 않고서 굉장히 많은 일본군을 사살하는데 이 무훈으로 이 해병대 최초로 메달 오브 아너를 받습니다. 그게 람보의 원형이군요. 네, 그렇죠. 이거 제가 K3 직접 들고 쏘는 거 봤거든요. 보호 장갑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K3보다 무겁죠. 네. 훨씬 무겁죠. 왜냐면 수냉식이 물통이 있거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 진짜 람보같이 생겼다. 네. 이 사람은 메달 오브 아너를 받은 다음에 후방으로 이제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 신병훈련소에 배치가 돼갖고 실제로 이제 기관총 사수들 교육을 이 사람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서는 순행식 기관총도 들고 쏠 수 있어 하는 이 전술까지 이제 가르칩니다. 후배들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고 들어간 들고 쏴. 순행식 기관총 들고 쏴. 저기 동상에도 나와 있듯이 저 자세가 정말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들고싸를 처음부터 뭐 들고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관총 분대장인데 옆에 기관총 분대가 기관총이 고장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관총을 주려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일본이 나타나는 거죠. 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쏘다가 이제 가서 기관총 고쳐주고 또 하나 들고 와서 뭐 이렇게 쏠만하네라는 생각을. 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건 미국은 이렇게 뭔가 활약을 하고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교관으로 후방으로 해서 보내는 모습 보이네요. 선전하고 이제 그 영웅을 결국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는 거죠. 잘. 미 해병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존재 자체가 다른 미군이나 해군에 비해서 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에 이 새로운 영웅 만들기가 아주 절실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실론 중사가 하나의 거대한 롤모델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미 국민들 사이에서 해병대의 인지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뭐 나중에는 꼭 우리 한국의 영웅들을 좀 이렇게 막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 들긴 하는데 이 영웅 만들기라는 게 어떻게 들으면 좀 안 좋은 어감으로 좀 들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영웅 만들기라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영웅들이 탄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또 그게 꼭 국가와 어떤 공동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보훈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이제 바실론 중사가 나중에 이제 더 퍼시픽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영웅적인 모습 등장은 하는데 람보를 생각하면 좀 씁쓸해요. 너무 그렇죠. 우스꽝스럽게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람보가 처음 람보는 그런 영웅 람보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처음 람보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제 나왔던 어떤 굉장히 반전의 이미지로서의 람보. PTSD.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내가 주차장에서 주차요원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고그 상황은 70년대 상황인데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강한 레이건 대통령 시대의 강한 어떤 신냉전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제 영웅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씁쓸함도 좀 있는 거죠. 결코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 씁쓸한 모습으로도 또 만나볼 수 있는 게 영웅의 어떤 탄생 과정이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람보도 이 과달카날에서 탄생을 했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너 해병 몇 기야?
그래서 항상 해병 하면은 이 떠오르는 군기와 해병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해병이 바로 과달카날에서 탄생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렇다라면 미국 전문가 한번 불러봐야겠죠?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심소룡 나와주시죠. 아, 저 진급한 겁니까? 브리핑 장교에서 지금. 아니요, 브리핑 장교입니다. 그전에는 없진 않았지만 네. 해병대라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심어준 게 과달카날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미 해병대가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지는데 처음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다는 말? 캔자스 주립대학에서는 해병대가 이 요 과달카날 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군요? 태평양 전쟁 전까지는 진짜 애매한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해양 경비대 또는 해군 기지를 방어하는 부대로 출발을 해서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우수적인 존재고 육군 입장에 봤을 때 저 뭐야? 약간 이런 존재였죠. 태평양 전쟁 직전만 놓고 봤을 때도 해병대 병력이 한 5만밖에 안 되는데 이건 전체 미군 병력을 놓고 봤을 때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해병대가 자기들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걸 증명해 보입니다. 네. 즉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섬들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역이 누구가 되냐? 바로 해병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병대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과달카날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병대가 나름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군과 육군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본인들이 피 흘렸던 부분을 잘 선전도 하고 잘 어필도 하면서 이제 위상을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미국 신문이 보면은 육군과 해군은 이미 신문사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악 안 된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병대가 가지고 우리 좀 홍보 좀 많이 해줘. 그다음에 정치인들한테 찾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 싸우고 있잖아. 국민들한테 엄청 어필합니다. 정말 피 흘려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는 우리 해병대야. 정말 우리 애국심을 봐봐.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해병대는 예외적이고 특별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인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먹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해병대가 해병 항공대를 좀 더 확대하는 계기가 돼요. 왜? 공군이 없으면 이 미국이라는 군대 자체가 육군이 됐든 해군이 됐든 공군이 없으면 안 된다. 해병대도 공군이 있어야 된다. 이게 독자적인 아예 군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병 항공대가 확충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핸더슨 비행장을 지킨 부대가 딱 해병 항공대입니다. 이런 거 어필 되게 괜찮지 않나요? 야,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라도 우리가 해내지 않느냐? 우리 대단하지 않니? 먹히잖아, 그죠? 먹죠. 예.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다시 재생산하게 됐고 60년대 해병대가 또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해병대가 신속 즉응군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해외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부대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간다. 퍼스트 인. 이 부대를 만들어냈고 70년대에 이제 미 육군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미군의 인기가 너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육군은 우리는 워라벨이 있는 군대야. 모병제 바꾸면서 우리는 팬시한 군대야 이렇게 하는데 해병대는 어떤 전략을 가져오냐면 우리는 정말 군인다운 군대야. 아무나 못 와. 아무나 못 와. 우리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싸우는 군대야.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영웅, 마초, 그다음에 어벤져스. 그 이미지를 해병대가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해병대야말로 군대다운 군대다. 해병대인 줄 알았어 지금. 빙의하신 것 같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해병대에 입대하고 싶었던 심소령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과달카날이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재미있어요. 정말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지식탐구의 재미가 있는데 과달카날 전투의 의미를 한번 또 짚어볼 수 있을까요? 과달카날이야말로 저는 태평양 전쟁의 진정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드웨이에서는 결과에서 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과달카날에서는 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의지와 의지와의 대결이었고 운이 배제된 진정한 첫 번째 진검승부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미국이 일본을 이겼다. 그건 정말 미국에게 있어서 실제 능력 면에서도 그리고 심리적인 면에서도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줬던 그런 전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본 시간 동안 미국은 전시체제를 딱 완비하고 어마어마한 물량을 이제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과달카날 전역이 끝나고 이제 1943년부터 스팀롤러처럼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과달카날 전투가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패를 종합 세트로 보여줬다고 생각되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일본군의 패배 패턴이 거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똑같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적에 대한 경시예요. 네. 그 적을 잘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한 작전을 똑같이 또 써요. 네.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계속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작전의 신이라고 했던 찌찌 마사노부. 분명히 잘못된 작전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아, 마사노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찌찌 마사노부가 전범 재판도 결국 미꾸라지처럼 나왔고 나중에 자기 고향 돌아가지고 중의원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무다구치하고 많은 부분이 겹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패를 종합 선물 세트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전쟁 끝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는 그 시작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미드웨이가 하나의 이 변곡점이 됐다 그러면 또 다른 변곡점은 과달카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방어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전술이 지금 과달카날에서 이제 일본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육군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밀렸습니다. 뭐 전투 결과 보면 뭐 이거는 조금 졌어 뭐 이런 정도의 의미 이상의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미국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많은 섬들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섬의 전투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주는 그러니까 이후에 이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거의 결정지은 그런 전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참 대단한 것은요. 어디까지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끝으로 두지 않고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과다카날 충분한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제공권, 특히나 이제 남반구 쪽의 제공권을 잡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만족 안 하고 과달카날의 비행장을 또 지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핵심 거점 라바우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기다 많은 비행기를 배치시켜야 되고 그렇죠. 네. 이 비행기를 배치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행장이 더 필요하죠. 비행장이 두 개가 생겼다. 이러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작전도 펼쳤겠죠? 이제 미군이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항공 압박을 펼쳐오니까 일본도 이제 여기서 더 밀리면 끝장이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히 야마모토 이소쿠는 드디어 미국이 깨어났구나. 네. 미국이라는 거인이 깨어나는 걸 막으려면은 지금 틀어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많이 소모전에 털렸지만은 남은 전력을 또 탈탈 모아서 이 라바오를 거점으로 이고 작전을 이제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마모토 이소쿠 생각보다는 너무나 빨리 일어난 거죠, 미국이. 아, 그렇죠. 예상보다 더 빨리 일어났고 그래서 남은 항공 전력을 총 투입을 해갖고 약 400기에 가까운 항공기를 동원을 해갖고 지금 남아있는 뉴기니 쪽에 포트 몰즈비를 비롯한 지역에 있는 여러 항공 기지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곳을 기습적으로 한번 노려보는 작전을 펼치고 이걸 갖다가 진두지휘합니다. 그동안 뭐 항공 모함을 앞세우고 갔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이 라바우라는 확실한 거점을 가지고 이 불침항모를 가지고서 한번 여기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진짜 꺾어보자. 여기서 승부를 걸어보자고 과감한 작전을 펼쳤지만은 이 역시 결국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일본의 야심찬 작전, 이고 작전은 마무리가 됐고 3일 뒤에 과다카날에 있는 새로운 비행장, 쿠군 비행장에서 미 육군 항공대 항공기들이 쫙 떠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마모토 이소도쿠의 운이 다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도쿠는 이제 이고 작전을 한번 시행한 다음에 기습적으로는 했지만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아직 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또 그동안 이 장기간의 솔로몬 제도의 격전을 치르면서 해군 항공대들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군 지휘관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선 시찰을 나갑니다. 사실 일본군 지휘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장 시찰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고급 지휘관들이 뒤에서 사령부에만 앉아있으려고 하고 전선에 나가는 걸 되게 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야마모토 이소도쿠는 이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제 라바오에 있는 항공기지로부터 저쪽 전진기지로 시찰을 나가보자 마음을 먹고 전방으로 나간다 라고 무전을 때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군이 듣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아, 들었어? 그 지점인데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기함이 한참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필 왜 갔을까라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이후 작전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이게 뭐 큰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우리는 그래도 큰 성과를 냈다라고 믿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 항공기에 대한 어떤 그런 위협이나 이런 거를 이제
경시했던 거죠. 없을 줄 알았던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과달카날은 미국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과달카날에서부터 다른 섬들까지는 꽤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다른 섬들에 대해서 이 일본이 굉장히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여기서 400기를 무려 띄워서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곳들을 막 폭격을 때린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일본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내가 직접 나가겠다 라고 지금 이소루쿠가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예요. 판단보다는 좀 약간 저는 격려의 의미가 컸다라고 보니까 자기는 비행기 타고요? 네, 그러니까 직접 그 전설에 가서 네. 어, 너 잘했어라고 이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려고. 아, 그러니까 작전, 성공했다라고 작전 들었기 때문에 가서 웬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려서 격려를 그렇죠.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랬는데 이걸 미국이 들었단 말이죠. 원래 그 사령관이 시찰 온다고 하면은 에어부대를 엄청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야 빨리 일정 달란 말이야 우리 준비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계속 일정을 요구했죠. 또 야마모토 이소루쿠가 워낙 또 그 시간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딱 시간 테이블을 딱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미군이 알아채버린 거죠. 정찰기가 이렇게 봤더니 야 얘들이 왜 이렇게 나뭇잎을 많이 썰고 있냐 바닥을 누가 오나 보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시간을 다 알게 된 거죠. 네. 자, 최 선생님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딱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당연히 혼자 가진 않았고요. 여섯 대,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홉 대 제도센이 여기 호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폭격기를 타고 갔습니다. 당연히 뭐 멋있는 수송기는 좀 격추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른 폭격기 두 대에 하나는 본인과 여러 참모들, 또 한쪽은 아까 우카기 참모장과 또 다른 참모들이 분승을 해갖고 부겐비를 향했는데 이 사실을 갖다가 며칠 전에 부겐비에 좀 준비 좀 하고 있어라고 하는 전문이 암호의 독을 당하면서 바로 이 과달카날에 있던 항공대가 이 요격 임무를 맡게 됩니다. 과달카날에서 이 부겐빌 쪽까지는 약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채공하면서 확실하게 이걸 상대할 수 있는 그래서 P38이 여기서 18대가 딱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제로센 입장에서도 P38이 참 부담스러운 존재였다고 그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P38의 제공 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동성에 있어서도 이미 제로센의 약점을 간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수적인 우세, 우세한 채공 시간 그리고 다양한 또 손해 능력 외에 여러 가지 기동성을 고루 갖고 있는 이 P38이 준비가 됐고 그래서 그 일본 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P38 보고서 악마의 쌍발 쌍발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순시를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미리 딱 시간까지 알고 18대가 뜨고 이 두 대가 돌아가긴 했지만 16대가 갑자기 덮쳐버립니다. 거의 3대 1로 싸웠고 그렇죠. 작전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허가까지 맡았던 정말 비밀 작전이었잖아요. 야마모토 이소루쿠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 이 정보는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냐?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갖고 죽여 이렇게 돼갖고 결국에 기습을 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소모전에서 탈탈 털어놓고 나서 최고의 브레인마저 제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군에서도 이 사건이 일으킬 파장을 많이 걱정을 했어요. 단순히 뭐 야마모토를 죽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암살이니까. 암살이니까 이거는 뭔가 큰 정보가 새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암호 해독에 대한. 그렇죠. 암호 해독에 대한 걸 낌새를 챌까 봐 그전부터 굉장히 기만수책을 많이 했어요. 원래부터 이 P38이 이 지역을 갖다 계속 초계를 돌아갔고 이게 일상적인 초계를 하다가 잘못 얻어 걸려서 예, 격출당했구나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 계속 그 지역에 P38을 띄워요. 그렇죠. 그리고 격추시키고 나서도 막 거짓 정보를 갖다가 흘립니다. 우리가 뭐 일상적인 작전하고 있었는데 신원 미상의 적기들 갖다가 떨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역정보를 흘려갖고
그 인상은 안 죽여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피산팔이 그 지역에 계속 뜨는데 야마모토는 왜 굳이 거기 가 또? 그 정도까지 이제 적정을 파악을 못했었죠. 그리고 이 정도 호위기를 붙이면은 설마 이렇게 많은 수가 갑자기 덮치라고 생각을 못했죠. 일본 육군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미 해군 암호가 해독되고 있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해군에서는 이걸 인정해 버리면 본인들의 실수나 잘못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공공연하게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 사건은 사실 그 떨어진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참 과관입니다.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때 야마모토가 탄 폭격기는 추락을 해서 결국에 전원이 사망하고 우카기 참모장이 탄 비행기는 불시착해서 우카기 참모장과 세 명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우카기 참모장이 결국 구사일생의 목숨을 건진 다음에 딱 첫 마디 한 게 뭐냐면 우리 암호가 해독된 건가?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도 암호가 해독된다는 걸 직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해군에서 엄청난 조사가 들어가죠. 도대체 왜 우리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죽었는가 조사를 하는데 이때 암호 해독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지만은 암호 해독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아이고 대단히 속 편한 결론을 내리네요. 인정을 해버리면 그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아니 근데 그 전에 모든 것들을 퍼즐을 맞춰보면 해독이 됐구나라고 누구도 알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 합리적인 의심 근거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미드웨이 해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도 암호 해독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는 암호 코드집이랑 난수표를 갖다가 자주 바꿉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종류를 갖다가 더 많이 하고 더 자주 바꿔갖고. 실제로 해독되는 게 상당히 그보다는 줄긴 했어요, 그 전보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불과 2주일 전에 난수편 한번 또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2주 전에 바꿨는데 미국이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그동안 모인 전문 갖고 우리 난수표를 다 복원해낼 수 있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바꾼 이유도 사실 점령이 당하니까 그때 혹시 난수표가 탈취당했을까 봐 미리 바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치 철저히 했다. 우리 잘못 아니다. 라고 강변했는데 사실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전문을 보낼 때 난수표가 배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암호 난수표를 이용을 해서 발신하던 기지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암호를 써갖고 그게 발각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우리는 2주 전에 바꿨으니까 그럴 일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말 되거든요? 2주 전에 바꿨는데 설마? 그러니까 아 이건 암호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참 진짜 한번 새겨볼 문제인 게 전쟁의 승리라는 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자기 조직의 체면, 안위가 더 중요했다라는 그러니까 참.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실수를 인정하는 게 힘든 건 알아요. 근데 이건 지금 국가 존명에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삶과 죽음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체면이 중요했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이게 그러면 이 일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 문화권이 다른 곳들은 좀 이런 게 좀 경향이 덜한가요?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게 사실 강대국들도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체면이거든요. 이 체면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국가적 차원도 그렇지만 사실은 조직이라는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이걸 어떻게 이 체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지도자들의 역할이죠. 거기에 또 하나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폭격기가 연합함대 핵심 참모들을 실은 이 두 개의 폭격기가 떨어진 다음에 이 남은 여섯 대 제도센터 있지 않습니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오. 파일럿들은 결국에 6명이 다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이 파일럿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감금당하고 뭐 그랬겠죠. 네. 이 파일럿들의 운명이 정말 또 저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우리 사령장관님이 이렇게 사망하셨어 하면서 이걸 갖다가 뭐 그렇다고 군법에 이런 죄목이 없으니 어떻게 당장 처단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뭐 이들도 자신들이 역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5명이 격추돼서 죽습니다. 한 명이 살아남았네요? 마지막 한 명이 남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중상을 입고 네. 거의 뭐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이 중상을 입고 나서야 이제 본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쟁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혹시 책 같은 거 썼어요? 네, 그 양반이 이 야마모토 격추 당시의 상황을 나중에 재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증언을 해주세요. 지금 여지껏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진주만을 습격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미국이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야. 미드웨이를 공격해볼까? 미드웨이 갔다가 또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하지만 우린 육군이 강하잖아! 라고 했다가 또 과다카드에서 두드러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을 바꾸지 않았던 이 일본! 이제는 뭔가 달라질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는 미국이 뭔가 반격을 해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국방권이라는 새로운 방어선을 만들고 여기를 어떻게든 지켜내자 이런 방침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1943년 말에 대동아 회의를 개최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한국에서도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잘 끝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퀘벡 회담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처칠이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네.